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약과의 카이막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과는 장인한과를 지난번에 먹었는데 장인한과 파지가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이번에는 장인한과 파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구하기 진짜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금귤정과라고 해서 저는 이제 낑깡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낑깡을 잘 이렇게 졸여가지고 만든 정과래요. 그래서 요거 금귤정과도 한번 준비를 해봤고, 그리고 개성주악. 제가 지난번에 개성주악을 처음 먹어봤잖아요. 근데 그때 개성주악에 빠져가지고 여러분들이 맛집이라고 추천해주신 다른 개성주악 몇 군데를 먹어봤거든요. 근데 여기가 제일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촬영 때 요 개성주악을 먹으려고 주문을 하려고 보니까 온라인 판매를 안 하고 강남 신세계에서 팝업 스토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주에서 강남까지 가가지고 사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니까 윤영실님도 계셔서 인사도 좀 드리고 기념사진도 찍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막! 와, 제가 이거 카이막을 이번에도 만들었는데 아니 생크림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생크림이 없어서 휘핑크림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처참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생크림과 우유를 섞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딱 봤는데 와, 진짜 완전 완벽하게 동글동글하게 말리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지금. 그래서 원래 카이막을 꿀이랑 같이 먹잖아요. 근데 오늘 조청에 절여진 약과랑 함께 먹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발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티 먼저. 짠! 금귤정과 먼저. 미쳤다. 진짜 맛있는데요? 우와! 감동. 야, 이거 그 낑깡 특유의 화한 느낌과 쫄깃쫄깃한 식감이랑 적절하게 달달하고 막 약간 그런 게 입안 가득 이렇게 부드럽게 쫙 퍼져서 기분이 너무 좋아지네? 이번엔 개성주악. 아니 진짜 제가 다른 개성주악도 먹어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는 딱 먹었을 때 되게 느끼하다고 느꼈는데 얘는 진짜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윤영실님 만났으니까 여쭤봤더니 여기는 찹쌀로 만들고 거기는 이제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면 좀 느끼하게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맛있다. 어디는 되게 파삭하고 어디는 되게 쫀득하고 섞여있네. 그리고 그냥 그 약과보다 이에 훨씬 많이 달라붙는 것 같아. 지난번에 생크림이랑 먹었잖아요. 과연 뭐가 더 잘 어울릴지. 잘 어울린다. 그 지난번에 생크림이랑 같이 먹었었잖아요. 근데 생크림은 그냥 괜찮다고 했잖아요. 생크림보다 카이막이 더 잘 어울리는데 왜냐면은 얘는 지금 단맛이 제로니까 그러니까 마치 카이막에 꿀을 뿌려 먹는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식권력이 발달하는 느낌이요. 되게 찐득거려가지고 담을 때 뗄 때 둘 다 약간 근력 강화가 와 너무 맛있다. 진짜 힐링의 시간이었다. 자, 오늘도 장인한가를 좀 남겼는데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두 개를 먹다가 얘를 먹으니까 너무 분위기가 다른 느낌이랄까? 예를 들면 예전에 그 밥도둑 찍었을 때 그 간장게장에 뭔가 그 고급진 맛? 그런 맛을 느끼다가 스팸! 딱 먹으면 어? 약간 이래서 손이 잘 안 가는 것처럼 오늘도 약간 딱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좀 했다. 아무튼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아 그리고 솔직히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이거 개성주악 사러 신세계백화점 갔을 때 뭐 청담동에 있는 카페인데 거기서 또 약과를 만들어서 파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먹은 약과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맛있었어요. 왜 거기는 별로 안 달고 담백 깔끔한 맛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디저트류는 좀 그런 걸 좋아해서 아참 진짜 지난번에 개성주악 사러 갔을 때 진짜 그 백화점 안에서 튀겨가지고 바로 만든 걸 포장해 주신 거거든요. 그 버스 기다리면서 갓 만든 개성주악 맛은 어떨까 해가지고 하나를 야곱 까서 먹었거든요. 사실 지금 제가 먹는 거에 한 두 배 정도 맛있었어요. 그게 저는 이거 냉동실에 이제 넣어놨다가 해동해서 먹는 건데 그때 이렇게 한 입 딱 먹는데 바삭하는 소리가 오 진짜 맛있거든요. 갓 나온 개성주악. 그때는 팝업스토어였는데 이제는 이제 파주에 있거든요. 그래서 파주 사시는 분들 부럽다.